본격적으로 3부 들어가 볼 텐데 우리가 2주 전에 봤었죠. 우리 유엽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안녕히 계세요. 자. 이번 주에도 만나 보겠습니다. 나유엽의 마케팅 신곡. 네. 인사를 미리 해 주셨는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유엽입니다. 예. 네. 뭐 우리 멤버 반응이 없어요. 항상 진지해가지고 네. 어디에서 박수 한번 치죠. 예. 네. 안녕하세요. 나 대표님. 우리 패션쇼 때문에 먼 길 와주셨는데. 네. 지난 주에 우리가 보고 그때 네. 우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했었는데 네. 지적까지는 아니고 네. 주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 주제는 좀 확실하게 가지고 왔겠죠.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고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사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퍼포먼스 마케팅이 일반 마케팅과 뭐가 다른가, 브랜딩과는 뭐가 다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이제 브랜딩과 퍼포먼스 마케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로 궁금해하시는데 브랜딩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운영을 할 때 소비자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퍼포먼스 마케팅은 말 그대로 그냥 퍼포먼스죠. 네. 네, 구매가 바로 즉시 오늘 실행한 광고가 오늘 매출이 일어나고 뭐 앱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바로 어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을 했는데 설치가 몇백 대가 된다던가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는 게 퍼포먼스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딩을 좀 더 포괄화해서 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스팟으로 뭔가 매출을 이끌어낸다든가 소비자의 호기심을 이끌어내는 어떤 마케팅을 퍼포먼스 그렇죠. 마케팅이다 네. 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마케팅이 되게 광의 단어고 그 브랜딩도 굉장히 네. 광의 단어고 그 안에 만약에 지금 말했던 퍼포먼스 마케팅을 옛날 고전적인 마케팅 용어로 설명한다면 프로모션 BTL 프로모션이 되겠죠. 네. 프로모션 그렇죠. 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소비자 경험이 더욱이 지금은 중요해진 시대가 되다 보니 제품을 체험하게 하는 것들을 오히려 더 목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그 프로모션 비용들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경험하게 하는 그 비용들을 더 낮추려고 기업들이 요즘에는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예로 들자면은 샤오미 같은 브랜드들이 특히나 그렇죠. 샤오미가 뭐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삶에 너무 빠르게 깊게 침투하게 됐던 것들도 소비자들의 경험 구전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채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네이버나 네. 기타 포탈들 같은 경우에도 엠페이 그 모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직구라고 하죠. 직구를 했을 때 그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엠페이로만 결제를 할 수 있게 샤오미 배터리와 같은 것들을 많이 판매를 했었었어요. 네이버에서 독점으로. 그런 경우들도 있었었고 샤오미 네. 그 하나씩 갖고 있었죠 통통한 거 네 배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집에 한 두 개 있어요 네 충전기도 있고 뭐 체중계도 있었고 나만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제품이 많이 뿌려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네. 시대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마케팅이 더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퍼포먼스 마케팅 중에 네.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사례였을까요? 제가 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하고 있는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 샤오미 말고요. 네.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신발 뭐 신발 브랜드 유명한 BJ가 런칭했던 신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얘기해줘요. 뭔지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난리가 났었는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 아 저거요 그 브랜드 있잖아요 뭔지 알아요 뭐 그 다음 퀴즈는 아, 갑자기 그 BJ 뭐.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시고 소니 분이 이야기했었죠 그 BJ였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BJ이셨는데
아, 아무튼 예. 잠시만요. 정답 스베누. 맞습니다. 스베누. 스베누. 그 스베누 같은 경우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해서 굉장히 큰 반응을 얻었었죠. 뭐 대형 페이지도 가지고 있었고. 뭐 신발 머신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발 머신지? 네. 110만 정도 가지고 있는 페이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영향력 있는 페이지였는데 그걸로 인해서 그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 굉장히 많은 매출을 냈었죠. 그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갔었는데 고객들이 제품을 체험하면서 안 좋은 피드백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신발이 계속 막 떨어져 나가는 그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상품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시고 네. 그러겠네.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고 네. 득이 되기도 하고요. 퍼포먼스 마케팅에 좀 빛을 발할 그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패션 쪽에서라도 네. 뭐 20대를 타겟으로 한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지구라든지 지유라든지 네. 아 지구는 아니죠. 지구는 뭐지? 이베이. 아 지구. 지유라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골프 브랜드라든지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어울리거나.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근데 기존에 과연 이런 게 있었냐. 그리고 소비자가 느끼는 결핍을 이 제품이 충족해 줄 수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퍼포먼스는 기본적으로 후킹이 필요하거든요. 후킹? 3초, 네, 그렇죠. 너무 짧게 노출되기 때문에 3, 4초 만에 이거를 클릭해야겠다. 들어가 봐야겠다. 구매해야겠다. 라는 것들을 거기서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 우선은 그 상품에 대해서 온라인 쪽으로 기반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온라인 네, 구매 자체가.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회사들이 많이 주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업의 지금 참고로 얘기를 좀 더 붙이자면 네.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전통적인 마케팅이라고 보면 어렵고 최근에 온라인과 SNS와 최근에 환경에 맞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참고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바로 이렇게 섣불리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나유엽 씨가 지금 말씀드리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의미를 45세 이상의 근무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네. 45세 이상 분들이 왜 45세예요? 그때가 이제 쟤를 자를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45세 이상 분들이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저 플래시몹으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명동 한복판에서 이걸 해야 되나? 맞아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해요. 네. 그 운영에 대해서 또 그 운영에 대해서 기초하는 그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분석이나 자료들이 다 새로 배워야 되거든요. 새롭게. 네. 뭐 제 구글에 대한 애널리티스를 분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그렇죠. 기존의 패턴으로 일했던 사람한테는 신세계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너무 저거 너무 하는 신세계죠. 사람을 채용하는 네. 게 더 빠르다 네. 내부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그 네. 요즘의 변화가 그런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 채용이라고 하는 것들도 네. 지금 마케터 저도 지금 계속 구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 회사도 굉장히 없어요 시장에 정말 없어요. 네. 특히나 근데 실력 있는 마케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 모바일로 넘어온 지가 지금 6, 7년밖에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통합해도 20년이 안 됩니다. 한 15년 정도 될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부 다 PC와 모바일을 다 이해하고 있는 마케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모든 기업들이 지금 모바일로 다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LF가 좀 잘하는 거야.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그 정도 능력되는 사람들이 왜 회사에 있어 지금까지. 맞습니다. 이게 정답. 그게 핵심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까 잠깐만 안 봤는데 지금 날 뭘로 보는 거예요? 아니 타케 잠깐 얘기해 네. 주셨는데 지금 이제 계속 흐름이 바뀌면서 마케팅의 네. 이런 방법들도 바뀌잖아요.
그 지금 회사에 남아 있는 뭐 마케팅이나 홍보 담당하시는 그 뭐 차장 이상, 부장 이상급들이 이걸 잘 모른다고 해서 그래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당연히. 아니 배우려고 노력은 이것도. 하지만 그 젊은 사람들처럼 이해를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은 또 그들 세대에 맞는 마케팅과 홍보의 방법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왜 날 그렇게 쳐다보면서? 아니 저 기사 한 줄 내고 저 조간 언론사 앞에서 기사를 봤어요 새벽에? 아니,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진짜 그렇군요. 모를 텐데 그거는 어떻게 알아? 몰라. 아무튼 다 몰라. 네. 우리 세대도 나중에 우리 세대 또 쇠퇴할 수 있는 지나간 흐름이 지나간 마케팅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네. 아무튼 뭐 참고를 해주시고요. 예. 네. 잡담이 왜 이렇게 많아? 방송하는데. 자, 나이웹의 마케팅 신공 여기까지인데요. 유업 씨 마무리를 네. 해주시죠. 마무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오늘 있어요. 되게 좋은 얘기 했으니까 인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오베 마케팅 신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